안녕하세요. 이진성입니다. 목풀기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냐면 눈다래끼가 났어요. 네, 오른쪽 눈에 눈다래끼가 나서 지금 불가피하게 좀 안경을 끼고 있고 오늘 이 비도 오고 흐린 날 하루 왼종일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. 굉장히 시야가 불편하네요. 오늘은 그 이제 신곡 녹음하는 날입니다. 와, 정말 오래됐죠. 신곡을 발표한 지가 오래됐어요. 왜냐면 계속 리메이크 앨범 냈었고 샤반영님이랑 같이 듀엣곡 냈었고 하기 때문에 먼데이키즈 단독으로의 싱글 이제 새로운 신곡은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늘 그 곡을 녹음하는 날입니다. 가사 수정하고 또 멜로디도 계속 손보고 이러면서 한 여름 내내 계속 만들었던 그런 곡인데요. 오늘 이제 녹음하는 날이어서 여러분들께 녹음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왠지 그리고 그 녹음실에서 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그 녹음 전에 그 발성 레슨도 있고 해서 제 선생님도 좀 인사시켜드리고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오늘 이진성의 녹음하는 하루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. 뿅!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보아스 이비인후과 발성 교정사로 근무 중인 양준영 발성입니다. 와,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거의 세 달 이상 배웠죠. 네네. 네, 더 됐죠, 한 네 달. 네 달. 네. 네,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껴서 구독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더 많이 오시면 참 좋겠네요. 아닌가? 예. 최선을 다해서. 예. 진짜 예. 목소리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탑 능력자십니다,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예. 네. 해도 지금 부가 쉽잖아요. 다시. 뭐 C랑 B 플랫은 너무 쉽잖아요. 발성으로는. 이렇게 가야 돼요. 엄청 막힙니다. 이 강남의 정체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. 특히 비 오는 날 엄청 막힙니다. 차가. 네, 도착했습니다. W 사운드. 여기가 이제 그 가을 안부 후반 믹스 작업을 한 스튜디오입니다. 오늘은 이제 보컬 녹음이 있어서 왔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W 사운드. 다른 가수들 앨범도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작업하신 거를 이렇게 쫙 두셨네요. 네. 가을 안부 그때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네, 어디 있겠죠. 네. 네.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. 기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이게 빅가이 로빈 이제 작곡팀이시고 석환 씨 이제 병환 씨 이렇게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녹음 있어서 왔고 여기 가을 안부 믹스하신 조준석 기사님 좀 좀 황급히 방으로 가시네요. 수고하세요. 네. 엔지니어. 야, 뒷모습이 거의 김연아 급이네요. 진짜 100% 이제 이렇게 큰 방을 주시는 이유가 제가 그때 여쭤봤는데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는 큰 방을 준대요.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작은 방 주고 큰 사람은 큰 방 준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요, 기사님? 목소리가
큰 사람은 큰 방 주고 작은 사람은 작은 방 준다는 게 맞나요?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. 목소리가 커서 큰 방 주신다고. 아니에요? 이만별은 어느 방 써요? 이만별? 이만별 저 방 써요? 네. 알겠습니다. 우리 한별이 여방. 예. 네, 잘 나오나요? 네, 오늘 녹음하기 전에 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 목 풀 곡은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입니다. 예, 한번 불러볼게요.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.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.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. 아침이 까맣도록 취해 잊으려 나만 같으려도 남아있는 너 나보다 더 네가 좋아서 떠난 거니 인정하려 해봐도 미워. 내가 좀 더 잘나서 성공할 때쯤 네 앞에 서볼게. 그때 난 홀로 이 길을. 신곡 이제 녹음 마쳤고요. 이제 또 후반 작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니, 하던가. 네, 아 오늘 이제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. 야, 오늘 또 이렇게 삼겹살이 예쁘게 구워지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를 들면 아주 반가운 손님이 나타날 건데 보여드릴까요 말까요? 보여주세요. VOS 최현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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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데이 퀴즈 채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오랜만입니다. 뭐 진성이가 유튜브 채널 했다 그래가지고 코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네. 네, 자연스럽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와, 저 식사로 왔어요. 식사. 네. 아니, 다들 찍어? 네. 근데 저기 진성이가 1시간 반 늦게 와가지고 아이 1시간 반 지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많이 지각. 아아아아 진성씨는 요즘도 음식 드실 때 혀를 내미나요? 안 내밀어요. 제가 혀를 내미 없어요? 맛있게 먹을게요.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. 안녕.